단상은 교번자계입니다. 삼상은 회전자계입니다. 출력이 큰 대용량 보아입니다. 단상은 가정용 전기기기입니다. 소규모 전기설비 단상입니다. 가정용 전기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에어컨에 사용되는 전동기, 또 냉장고에 사용되는 전동기 다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은 출력이 큰 대용량 보아,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공장, 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삼상이라는 것은 크기, 위상, 같은 기전력이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발생되는 것. VAT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라면 이 전류, 즉 삼상교류의 순식값의 합은 0입니다. 삼상교류의 손식값의 합은 0이다. 이거와 이걸 더하면 0이 됩니다. 이건 플러스고 플러스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고 늘 삼상교류의 손식값의 합은 0이다. 결선 방법에는 Y결선, 델타결선, V결선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직 공채는 이 삼상에 대해서 모르면 면접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Y결선 전압이 큰 곳에 결선으로 쓰입니다. 전압의 큰 곳, 주로 전압이 크다는 것은 송전선로입니다. 송전선로에는 다 Y결선으로. 델타결선은 부하가 큰 곳, 출력을 크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경우에 델타결선을 합니다. 또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합니다. Y결선, 델타 결선, V결선. 얘는 델타 결선 운전 중 단상 변압기가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V결선합니다. 자, Y결선은 어떻게 생겼냐? 말 그대로 Y입니다. A상, B상, C상이라면 V
VAB, VBC, VCA. 크기가 같습니다. 이전압, 이전압, 이전압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간전압이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얘를 VL이라고, 얘를 VP라 합니다. 이 결선은 VL 이퀄 루트 3 VP이고 위상은 플러스 6분의 파이고 IL 이퀄 IP입니다. 상전압에 비해서 선간전압이 루트 3배 큽니다. 전류는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압이 큰 것의 결선은 Y 결선합니다. 다음 델타 결선으로 봅시다. 이렇게 결선하는 게 델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전압, 이전압, 요 상에 걸리는 전압 다 같습니다. 헐 따져보시면 요거 하나의 단상, 요 하나의 단상, 요 하나의 단상이 만나서 3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VL 이퀄 VP와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같다. 들어가는 걸 선전류라 하고 나가는 걸 상전류라 하면 IL은 루트 3 IP고 여기서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전류가 크다. 출력이 큰 곳, 부하를 많이 걸 수 있는 곳에 델타 결선을 합니다. 델타 결선은 전압은 같고 전류만 루트 3배 크대 위상은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이런 예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도로공사에 나왔던 문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평형 삼상회로입니다. Y 결선입니다. VAB가 100의 극좌표 루트 3 위상각 0이고 IA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일때 Y결선을 구성하고 있는 저항값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형 삼상회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평형 삼상 맞습니다. 무슨 결선? Y결선입니다. VAB가 100의 루트 3 극좌표 0입니다. 전기공채 이 문제 지금 못 풀면 올 후반기 희망 없습니다. VAB가 100의 극좌표 루트 3 0도입니다. IA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Y결선을 구성하고 있는 저항의 값은 지금 당연히 Y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물론 공채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Y결선 저항과 리액턴스로 구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성하고 있는 게 저항값을 물었습니다. 위상이 서로 전압 전류의 위상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순저항만의 회로는 아닙니다. R과 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X인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저항값만 물었습니다. 이게 용량성인지 유도성인지는 모릅니다. 현재는. 근데 대충 봐도 전압이 앞섭니다. 전류가 뒤지니까 적은 유도성은 확실합니다. 그럼 판단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림대로 여기가 100의 루트 3의 극좌표 0입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피던스는 뭐예요? IA분의 VA입니다. IA가 얼마예요? 20의 극좌표 마이너스 120. 이 전압은 100루트 3이 선간전압이라면 100 이상 전압이죠. 마이너스 30도. 요걸 빼먹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00호 30도 앞선 위상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전압은 거꾸로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고 위상은 30도 뒤진 위상입니다. 5가 됩니다. 위상각 몇 도예요? 60도입니다. 90도입니까? 90도입니다. 올라가면 90도입니다. 임피던스가 90도면 5의 코사인 90도 플러스 J의 사인의 90도입니다. 고로 얘는 J의 5옴입니다. 아하, 답은 뭐예요? R 이퀄 0입니다, 여러분. 90% 틀립니다. 자, 하나의 예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문제는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하면 늘 함정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공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부위결선은 어떻게 되냐? 변압기가 이렇게 델타 결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V결선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VL equal VP와 같습니다. 들어가는 전류도 똑같습니다. 들어가는 전류도. 그래서 IL equal 뭐다? IP다. V결선은 상전압 선간전압의 크기 위상이 같고 선전류 상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같습니다. 이게 V결선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따로 V결선에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 V결선의 출력비는 루트 3분의 1이고 V결선의 출력은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에 곱하기 루트 3배를 해라. 이게 V결선의 출력입니다. V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를 해라. 이 세 가지를 갖고 실전 문제 세 개를 달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생각을 하나 합시다. 임피던스 Z가 4 플러스 J의 3인 회로에 VAB 100의 루트 3을 가했습니다. Y결선입니다. 다음 임피던스 Z의 4 플러스 J3의 회로에 VAB가 100의 루트 3 똑같은 전압을 가하고 델타 결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는 무슨 결선? Y결선. 하나는 델타 결선입니다. 자, Y결선.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라. 근데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한 상만 그리세요.
이 전압이 100루트 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루트 3의 극좌표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지문이 단순히 스칼라 값만 원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극좌표의 위상을 줬었을 때는 저거는 벡터 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칼라 값입니다. 얘가 100의 루트 3이라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단순히 100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선간 전압 얼마입니까? 주어진 값 100 루트 3. 상전압 얼마입니까? 100. 자, 선전류 상전류와 같이요. Y결선은 선전류 상전류가 같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Z분의 V입니다. V는 이 상에 걸리니까 100입니다. Z는 3 플러스 J 4입니다. 그러면 얘는 5가 됐어. 전류는 몇 암페어? 20A가 흐릅니다. 선전류 상전류가 20A가 흐릅니다. 소비전력 P는 I자승 R에 하나 둘 셋 삼상입니다. P는 3에 I 20의 제곱에 R로 4를 곱하면 됩니다. 5600W입니까? 16 곱하기 3, 4800입니다. 4800W의 소비전력이 생성됩니다. 만약에 무효전력을 묻는다면 3의 I자승 X입니다. 3의 I, 20의 제곱, 리액턴스 3입니다. 3600입니까? 4, 3. 12 곱하기 3, 3600입니다. 이런 것도 다니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바르입니다. 자, 델타 결선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델타는 말 그대로 얼마예요? 4고 J3입니다. 전압 얼마를 가했습니까? 100의 루트 3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5분의 100의 루트 3입니다. 20 루트 3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선간전압, 상전압은 같습니다. 얼마요? 100 루트 3입니다. 무슨 전류? 상전류를 계산했더니 10의 루트, 100의 루트, 20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선전류를 계산해 봅시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예요? 몇 배? 루트 3배지요? 60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소비전력 P는 I자승 R로 이런 거 몇 개입니까? 세 개. 3I자승 R입니다. 3에 I 몇 암페어?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니까 20 루트 3의 제곱에 R가 얼마예요? 4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얘보다 얼마가 더 큽니까? 3이 더 커지요. 루트 3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300 곱하기 4800입니다. 결과 P의 델타 결선은 PY의 몇 배입니까? 3배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무슨 결선한다 했습니까? 델타 결선. 1분 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